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는 예금과 적금이 무려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상호 금융업권 내 휴면 계좌와 장기 미거래 계좌의 예적금 규모는 1조 6,320억 원. 미 지급 출자금과 배당금도 2,574억 원에 달합니다. 즉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의 예적금과 조합원이 조합 탈퇴 후 환급받아야 할 출자금 일부, 찾아가지 않는 배당금이 1조 9천억 원가량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기관이 내일부터 7주간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간소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자산을 조회한 이후 자산이 있는 경우 휴면 예적금은 50만 원까지, 미지급 출자금이나 배당금은 1000만 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상호 금융업권 특성상 농어업인이나 중장년층 이상의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 영업점마다 관련 캠페인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소외계층의 어려움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상호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어떤 특판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금융 이자가 많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예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만기 관리가 잘 안 돼서 휴면 예금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에게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 조회와 환급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좌의 만기 관리 등 기본적인 금융 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리, 적극적인 홍보가 지속돼야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